안녕하세요. 식물튜브의 식물아빠고요. 오늘은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입니다. 경매날이라서 또 경매물건 요고저고 들어올거라 찍어봐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또 켜게 되었고요. 오늘은 또 어떤 요고저고 예쁜 식물이 들어와서 저희의 눈호강과 힐링타임을 시켜줄지 함께 보러 가시죠. 네, 첫 번째 소식으로는 겹작약 태백이 들어왔습니다. 네, 봄에나 좀 들어오는 건데 올해는 늦가을에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가을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구근, 요게 하나의 구근 큰 사이즈고요. 예, 요만한 것도 예, 아까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거고 요게 이제 평균적으로 요 정도의 사이즈예요. 하나의 사이즈가 요만한 게 가격이 3만원입니다. 3만원. 겹작약 태백은 꽃이 어떻게 피는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뽑아놨는데 이런 식으로 주먹만한 작약꽃이 피고 겹으로, 겹작약이니까 말 그대로 꽃이 이렇게 겹꽃으로 피고요. 분홍색에 가운데 흰색 술이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네, 구근은 가격이 3만원씩 나가고 구근만으로는 이렇게 있으면 금방 말라가지고 죽기 때문에 이렇게 꽃눈도 다 올라와 있기는 하죠. 네, 말라 죽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는 몇 개가 없고요. 요런 구근을 이제 파는 거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몇 개 남겨놓은 거고 나머지는 다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화분에 심어져 있는 상태로 이제 화분값과 흙값이 추가돼서 5,000원만 더 받아서 3만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식재를 해놓은 모습이에요. 한 170개 정도를 심어놨는데요. 네, 화분들의 쭉쭉쭉쭉 보이시죠? 이렇게 화분들이 여러 개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보시면 아유 뭐야 그냥 흙만 있네 라고 생각하시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 구근을 이 흙에 묻어 놓은 거예요. 지금 예, 꽃눈이 나오게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묻어 놨기 때문에 딱 안 보이는 상태고 예, 그리고 화분채로 이렇게 두셔도 밖에서 월동이 됩니다. 작약 자체는 워낙 냉해 강하기 때문에 중부지방에서도 이렇게 화분으로 있어도 밖에서 월동이 가능하다는 점. 그러니까 구근으로 아까 파는 거는 3만원, 이렇게 화분에 흙까지 돼가지고 파는 거는 3만 5천원씩 나가고 있어요. 한 170개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빨리 와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분에 심어져 있는 거 가격 3만 5천원. 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꽃입니다. 겹작약 꽃송이가 한 주먹 크기 정도 됩니다. 겹작약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맹문동도 재입고 되었습니다. 재입고 돼서 이렇게 저희가 많은 수량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와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 네,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주문하시면 금방금방 나오기는 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말씀드리면 예, 맹문동은 이렇게 이제 자라서 여름에 따글따글 보라색 꽃이 이렇게 피는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지금 한 포트 105개짜리 플러그 판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의 총 개수는 105개인데 한 몇 개 정도, 두세 개 뭐 이런 것들은 상하거나 조금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100개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 개수는 105개입니다. 그래도 뭐 105개가 다 잘 살아있으면 좋으신 거고 아니라도 100개라고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딱 맞을 것 같고 요거의 가격은 15,000원입니다. 15,000원. 15,0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거죠. 예, 하나를 빼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예, 식재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뿌리도 굉장히 잘 돌았기 때문에 요 정도 구멍만 파서 땅에다가 딱 심으면 이게 이제 하나의 맹문동 크기로 자라게 됩니다. 예, 겨울도 월동 굉장히 잘 되는 식물이라 땅에만 심어 놓으면 예, 월동 굉장히 잘 되고요. 예, 맹문동 밭을 이루면 이런 식으로 모습이 되겠죠. 예, 작년에 맹문동을 여름에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여기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맹문동이 어떻게 자라지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영상을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맹문동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가든멈 또 재입고 되었고요. 색상은 이렇게 오렌지 빛깔이 나는 노랑하고 예, 연한 분홍색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은 종전하고 동일하게 3,000원씩 나가고 있고요. 예, 가든멈 하나를 빼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15cm 흰화분에 예, 따글따글 굉장히 많은 수량의 꽃들이 있죠. 이게 3,000원입니다. 가든멈, 예, 국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색상은 예, 이게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소식 찍고 보통 보고 오실 때쯤이면 거의 많이 나가긴 하더라고요. 워낙 저렴해서 사이즈에 비해서.
가격은 3,000원이고 예, 국화라서 이것도 땅에 심으면 월동은 가능하지만 중부에서 월동을 하시려면 그래도 살짝 쿵은 덮어주시는 게 좋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하 15도, 20도는 잘 견디지 못하는 가드멈이라 영하 한 5도, 7도 뭐 요 정도를 좋아하니까 볏짚이나 그런 걸 덮어주시는 게 좋고 화분으로 있으시면 그냥 베란다나 그런 데 있어도 월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접산부만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21cm 화분에 들어있는 포인세치아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포인세치아하고 21cm 화분에 들어있는 하나의 모습도 이 정도로 굉장히 풍성하고 큽니다. 네, 15cm보다는 진짜 한 2배, 3배 정도는 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봐도 위에서 봐도 폭이 이제 한 뼘이 22cm니까 한 25cm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30cm가 조금 안 되는 폭 정도고 이런 식으로 때샷을 보여드려도 이렇게 많은 포인세치아입니다. 가격은 21cm 화분 하나가 9,000원씩 나가고 있어요. 옆에서 잡아봐 드리면 높이는 화분 포함 한 50cm 정도 되어 보이고요. 화분 제외해도 한 25cm에서 30cm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9,000원. 네, 접수 한번 다시 잡아드리면 포인세치아 이렇게 모습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야생화 구절초 들어왔습니다. 오늘 또 재입고 데운 거고요. 네, 이렇게 10cm 화분에 있는 구절초 가격은 2,000원입니다. 오늘 들어온 거는 노랑색이 들어왔어요. 저번 주에도 뭐 약간 붉은 계통의 자색하고 노랑색 두 가지가 있었는데 꽃이 잘 피지가 않아서 어떤 꽃인지 잘 보여드리지 못했었죠. 엄지손가락을 대봐드리면 엄지보다 살짝 큰 정도의 사이즈고 네, 색감을 잡아봐드리면 이런 식의 색감입니다. 네, 노랑 같기도 하면서 약간 오렌지 같은 색이 섞여 있다는 거 요 색상이라는 걸 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옆에 것도 보여드려도 요런 색상. 색상이 일반 구절초 색상하고는 좀 다르죠. 보통 평균적으로 나오는 건 조금 진한 분홍색 같은 거, 그 다음 연한 분홍색, 그리고 흰색. 그게 기본인데. 예, 요렇게, 눈높이 정도에서 보면 요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아까 제가 접사를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보이는 모습이고, 예, 구절초의 모습, 요렇게. 모습이고요. 때샷. 그 다음에 한 포트의 가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포트 2,000원입니다. 야생화라 땅에 심어놓으면 굉장히 월동 잘 되고 잘 퍼집니다. 이렇게 접사 한 번만 다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에키네시아. 예, 때에 안 맞게 예,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굉장히 예쁘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와서 있는 모습이고요. 기네시아도 야생화라 땅에 심어 놓으시면 월동 가능합니다. 예, 주먹과 비교해 보면 주먹보다는 좀 작고요. 예, 한 송이는 뭐 엄지손가락보다는 훨씬 크죠. 그리고 이게 신기하게 만져보면 이거 가짜 꽃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조금 딱딱한 면이 있고 굉장히 식물 같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의 촉감입니다. 만져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고요. 네, 이런 거를 보여드리면 거의 주먹과 비슷할 정도의 크기죠. 엄지손가락을 대봐드리면 이 정도의 꽃 하나의 송이가 이 정도로 큽니다. 색깔도 뭐 빨간색, 분홍색, 아이보리 같은 흰색, 뭐 주황색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여름 꽃이라 그런지 확실히 요즘은 온도가 안 맞아서 그런가 15cm 화분에 피어있는 꽃이 한 송이밖에 없어요. 어차피 이제 뭐 더 추워지면 더 사그라들긴 하겠지만 무슨 색의 꽃인지는 알고 사가셔야 되니까 이렇게 농장 사장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피운 거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냥 외목대처럼 하나만 딱 올라가서 꽃이 하나씩 밖에 없어요. 예, 여름 같은 때는 그래도 여기에 막 두세 송이 펴 있고 두세 송이의 꽃송이가 더 달려 있긴 한데 예, 이렇게 모습으로 들어왔다는 거. 가격은 5,000원입니다 에키네시아. 예, 이름 외우기 힘든 분들은 에키라는 아이한테 시간을 물어봅니다. 에키야 몇 시야? 4시야입니다. 에키네시아. 지금 시각은 4시야.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베로니카 꼬리풀 들어왔습니다. 꼬리풀 10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것도 야생화라 땅에 식재해 놓으시면 월동되는 식물이고요. 10cm 포트 하나를 빼서 보여드려도 이런 것들은 꽃송이가 한 4개, 5개 이상씩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거를 뽑아드려도 이런 식으로 한 4개, 5개 정도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꼬리풀, 보라색 꽃들이 따글따글하게 이렇게 원추형으로 피면서 동그랗게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꽃 모습이고요. 때샷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입니다. 밀식을 해놓고 여러 개를 심으면 이런 식으로 따글따글하게 여러 개의 꽃망울들이 피어오를 겁니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꼬리풀 야생화다 땅에 심으면 월동 가능합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계량백이롱 입고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밖에서 노지에서 월동하는 식물은 아니기 때문에 예, 가을까지는 보실 수 있고 씨를 따로 받아서 보관을 하셨다가 예, 따로 파종을 하셔서 보시는 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씨앗 발화율 자체가 뭐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백이롱의 계량 백이롱의 가격 한 포트에 2,000원입니다. 예, 한 포트에는 한 가지 색상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를 빼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 10cm 화분에도 꽃망울이 한 3개쯤 피어 있고 새 꽃망울 올라오는 게 뭐 한 5개에서 7개쯤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걸 뽑아드려도 이런 식의 모습. 역시 이렇게 하나를 빼서 보여드렸을 때보다는 또 이렇게 떼샷으로 보여드렸을 때가 꽃이 굉장히 많고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계량 백이롱의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2cm 화분에 들어있는 미니 시크라멘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뭐 빨간색 위주라기보다 이런 식의 투톤 색깔, 약간 옅은 색깔 위주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12cm 화분에 들어있는 미니 시크라멘이에요. 하나를 빼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12cm 화분에 굉장히 많은 꽃들이 달려 있고요. 색감이 이렇게 투톤으로 약간 옅은 색이 많이 들어왔다는 점, 요 색이 원래 많이 안 들어왔었는데, 그리고 저번 주와 동일하게 가격 굉장히 저렴하게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미니 시크라멘의 가격 5,000원. 보통 때도 한 6,000-7,000원씩은 나갔던 건데 지금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네요. 꽃도 굉장히 뭐 적지 않게 많은 수량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식의 미니 시크라멘 모습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가랑코아 노블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모습이고 네, 꽃망울도 이렇게 달려 있어요. 네, 때샷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 네, 색상은 요거 딱 한 가지입니다. 가랑코아 노블. 예, 요거의 가격은 가랑코아 노블의 가격은 2,500원입니다. 2,500원. 예, 접사를 잡으면 이런 모습이고요. 다시 때샷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혼자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입니다. 떨어뜨려서 하나를 보면 확실히 때샷을 볼 때보다는 조금 허전해 보일 수는 있죠. 꽃은 역시 하나 있을 때보단 두 개 있을 때보단 10개가 훨씬 예쁘다는 점. 이렇게 여러 개 있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예쁩니다. 가랑코아 노블 가격은 2,5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그리고 레위시아 들어왔습니다. 레위시아의 가격은 계속 똑같이 4,000원씩 나가고 있고요. 또 핀 거보다는 안 핀 게 더 많다는 점. 이렇게 피어있는 거 한두 개 접사를 잡아드리고 안 핀 거를 또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피어있는 모습의 꽃들이고 이렇게 보시면 색감만 살짝 보이는 정도고 꽃이 피어올라와 있지가 않아요. 좀 더 폈을 때가 훨씬 예쁘긴 한데 피어서 나와서 팔리는 것보다 아마 팔리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지금 다 꽃이 피기도 전에 이렇게 물건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좀 더 피었을 때가 확실히 더 예쁘긴 하죠. 안 펴 있어도 그래도 색감은 다 보이기 때문에 망울에 이미 색이 보이니까 마음에 드시는 색 골라서 구매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를 빼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4,000원짜리 하나의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레위시아입니다. 레위시아.
좀 더 핑거를 보여드리면 핑거는 요런 모습. 꽃망울은 따글따글 다 많이 달려있는 편이니까 원하시는 색감 골라서 구매를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사 한 번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비닐포트, 검정 비닐포트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15cm 검정 비닐포트에 들어있는 꽃 양배추입니다. 꽃 양배추에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나오는 일반 진짜 양배추 혹은 배추처럼 생긴 꽃 양배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피존이라고 요즘 불러서 한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조금 이렇게 뻣뻣하게 꼬불꼬불한 게 없이 빳빳한 모습으로 나오는 피존이라는 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꽃 양배추도 진한 보라색과 이거 흰색, 흰색인데 아직 가운데 물이 들지가 않았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한 11월쯤 되면 이게 더 하얘질 거고요. 여기도 더 빨간색으로, 더 적색으로 들 겁니다. 빨간색과 흰색. 그 다음에 여기 피존이라고 부르는 것도 여기 이제 더 붉은색이 있고 여기도 이제 흰색이 들 건데 아직 물이 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한 11월 중순 말 정도가 돼야 더 물이 들 거고요. 지금은 뭐 10월 26일이니까 10월 말쯤 들어서 아직 색감이 들진 않았지만 꽃 양배추가 벌써 이렇게 나왔습니다. 꽃 양배추, 꽃배추 혹은 잉모란이라고 부르는 이 꽃 양배추는 가격은 1,500원입니다. 한 포트. 워낙 저렴하게 나가기 때문에 10개를 사도 15,000원, 100개를 사도 15만원 그대로입니다. 100개를 해봐야 15만원 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종류가 일단 4가지 나고 미니 꽃양배추는 아직 나오진 않았으니까 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꽃양배추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작년에 이거를 화분에 심었던 모습 뭐 그런 것들을 여기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사진 한번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심어가지고 노변 화분이나 아니면 화단에 심으실 수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심는 법도 궁금하시다면 그렇게 노변에 심으려면 이렇게 심으면 된다는 거 여기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아 저렇게 심는 거구나 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페라고늄 또 재입고 되었고요. 색상은 뭐 빨간색 그 다음에 뭐 진한 분홍색 그 다음에 이런 투톤색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예, 이것도 역시 뭐 하나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떼샷으로 여러 개 있는 모습이 알록달록 훨씬 예쁜 것 같습니다. 예,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거 하나의 모습을 빼서 보여드리면 예, 이런 식으로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제라늄, 아, 페라고늄 예, 꽃이 피어있는 거 그 다음에 아래도 이렇게 망울이 더 많이 달려있고 새 꽃망울도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 말고 또 다른 거를 뽑아드리면 이런 식으로 네, 풍성하리 잎이 나와 있고 요거 역시 하나는 쫙 펴 있고 아래 꽃망울 남아 있고 옆에도 꽃망울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개가 확실히 뭉쳐 있는 모습이 훨씬 더 풍성하고 예뻐 보이기는 합니다. 하나하나 뺐을 때는 조금 허전해 보이기는 하죠.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페라고늄의 가격은 5,000원씩 나가고 있고요. 밖에서 월동되는 식물은 아니라 노지에서는 한 8도 10도 정도 온도에서 키우시는 게 안전하고 일조량이 많은 곳에 두셔야 꽃이 계속 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접사 한번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21cm 화분에 들어있는 피라칸샤스입니다. 피라칸샤스 이렇게 열매가 따글따글 달린 게 또 재입고 되었고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나무에 약간 가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지면 이렇게 휘 이렇게 꽉 잡아버리면 따가울 수 있으니까 살살 만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매들이 굉장히 따글따글 많이 달려서 예쁘죠. 하지만 여기 이제 열매가 이만큼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물을 말리거나 그러면 이 열매들이 쪼글쪼글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물은 꾸준히 잘 챙겨주셔야 돼요. 열매가 쪼글쪼글해진 다음에 주름이 다 생겼는데 그 다음부터 물을 아무리 줘봐야 그 주름이 펴지면서 다시 열매가 땡땡해지면서 회복은 되진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쭈글쭈글해지고 쪼그라들기 전에 계속 물을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피라칸샤스 떼샷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이고 이게 이제 큰 모습은 제가 저번 주인가 10일 전쯤 해가지고 어느
지방 가다가 찍은 사진이 있으니까 그거 또 여기에다가 링크를 달아줘 볼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보세요. 저 정도로까지 클 수 있다는 거. 땅에 심어서 물론 한 25년 30년도 넘게 키운 사이즈 같습니다. 단기간에 저렇게 크진 않아요.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가격은 25,000원입니다 땅에 심어서도 월동되는 나무입니다. 나무 피라칸시아스 가격 25,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오렌지 자스민 들어왔습니다. 꽃망울이 지금 따글따글 달려가지고 필랑말랑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피어있는 거는 뭐 한두 개 있네요. 이런 식으로 피어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흰색 꽃망울이 피고 네, 꽃 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엄지손가락이니까 엄지손가락과 비교해 보시면 이 정도 사이즈라는 거 알 수 있고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오렌지 자스민의 가격은 2,500원입니다 네, 열매, 아, 꽃이 저렇게 폈다가 수정이 되면서, 동그란 파란색 열매가 또 달리니까 그것도 추후에 보실 수, 관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10cm 화분에 있는 오렌지 자스민. 가격 2,5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10cm 화분에 들어있는 개나리 자스민입니다. 네, 꽃이 개나리꽃처럼 노란색으로, 네, 좀 전에 오렌지 자스민보다 더 조금 크게 피고요. 예, 이게 노란 개나리 자스민의 꽃입니다. 이게 아직 벌어지진 않았는데 벌어지면 딱 나팔처럼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찍어봐 드렸을 때는 또 꽃 핀 것들이 있어서 그걸 보여드렸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은 다 팔려나가고 새로 들어온 게 안 펴 있어서 네,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개나리 자스민의 가격은 3,500원입니다. 3,500원.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미니 국화 또 재입고 되었습니다. 저번 주도 이렇게 찍고 바로 다음날 한 점심때쯤 되니까 다 판매가 완료됐었는데 이게 이제 가격이 워낙 저렴하고 색깔도 좋고 가성비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엄청 많은 수량은 아니고 한 40~50개쯤 들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에 있는 한 가지 색상씩만 있고 15cm 화분에 이런 식으로 거리가 달려 있는 게 가격이 3,000원입니다 3,000원 엄청나게 저렴하고 예,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꽃망울도 굉장히 많고 아직 필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한 달, 한 달 반 이상은 충분히 보실 것 같습니다. 알록달록 이렇게 때샷을 보여드리면 예, 노란색, 주황색, 뭐 분홍색, 빨간색 뭐 오렌지 빛깔 해가지고 한 다섯 가지 색상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접사를 잡아드리면 이런 모습이고 꽃망울 크기는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작은 미니 국화입니다.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틀작처럼 이렇게 조형을 잡아놓은 예, 국화, 동국 들어왔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노란색이 이제 조금 더 피어 올라서 꽃이 들어왔고요. 여전히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원뿔형 모양의 큰 사이즈입니다. 빙글빙글 돌려봐도 꽃망울이 굉장히 그득하게 있고 가격은 한 화분에 3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번 주는 이렇게 노란색만 들어왔었고 노란색이 지금 조금 피어 올라온 걸로 들어왔잖아요. 지금도 하지만 저번 주랑 다른 게 이렇게 요번에는 빨간색도 또 들어왔습니다. 요쪽에 보시면 빨간색도 있어요. 근데 조금 또 다른 건 노란색은 이렇게 겹꽃으로 피어 있고요. 그쵸? 근데 빨간색 동국은 이렇게 혹꽃으로 피어 있습니다. 이게 검지손가락, 이게 엄지손가락이에요. 네, 꽃 크기의 화경은 그렇게 엄청 큰 편은 아니고요. 이렇게 작은 꽃망울들이 빨간색도 원뿔형 모양으로 이렇게 있고 가격 역시 동일하게 35,000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봐도 동글동글 계속 빨간 꽃들이 이렇게 원뿔형으로 크게 피어 올라 있어요. 네, 사이즈 크기는 똑같고 예, 이렇게 노란과 빨강 예, 왼쪽이 노랑이고 오른쪽이 빨강이죠.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이렇게 조형으로 잡아놔서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처럼 딱 생겼어요. 이렇게 접사 한번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애기 사랑초 들어왔습니다. 일반 사랑초보다 조금 작은 모습이죠. 10cm 화분도
가득 들어차 있는 모습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꽃이 아직 화들짝 화들짝 벌어져 있진 않아 가지고 색감을 정확히는 모르는 것도 있어요. 거의 다 근데 자색만 있는 것 같습니다. 진한 분홍색, 그 다음에 가끔 이렇게 연한 분홍색 혹은 흰색 같은 색이 한두 개씩 섞여 있는 것 같고요. 네, 애기 사랑초 혹은 글라브라 사랑초라고 부르는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이 식물의 가격은 2,500원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를 빼보면 이렇게 10cm 화분이 그득 들어차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위에서 봐도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네, 조금 더 꽃이 핀 거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 이렇게 진한 색이 거의 태반이라는 거. 네, 글라브라 사랑초, 애기 사랑초 이렇게 다시 떼샷을 잡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2cm 화분에 들어있는 바이올렛 또 재입고 되었습니다. 바이올렛의 가격은 2,500원이고요. 한 화분에는 한 가지 색상씩만 있습니다. 색상 또 보여드리면 뭐 이런 연한 보라색에 뭐 흰색이 섞인 것 같은 엄지손가락만 하죠. 이렇게 제가 접사를 잡아서 굉장히 크게 오해하실까봐 예, 손가락을 대봐드린 모습이고 요건 분홍색, 요거는 약간 뭐 진한 자색이라고 볼 수 있는 색. 네, 뭐 요런 식으로 색상 요거저거 해서 들어왔고요. 12cm 화분에 들어있는 바이올렛의 가격은 2,500원입니다. 네, 이렇게 다시 접사 한번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1cm 화분에 들어있는 아레카야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말도 못하게 풍성하게 꽉 들어차 있는 모습이고 네, 이렇게 떼샷을 보여드렸을 땐 그런 모습이고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가지가 그래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줄기가 일곱 여덟 개 이상은 되는 것 같고요. 이게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뭐 허전하거나 그렇게 작아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13,000원씩 나왔습니다. 13,000원. 이거는 진짜 상상 못할 가격으로 정말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관엽들도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떼샷의 모습, 무슨 밀림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13,000원짜리가 여러 개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굉장히 밀린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바로 또 요것도 새로 들어온 건데 요거 역시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게 아마 봄 여름 같은 때는 45,000원씩 나갔던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그렇게 지금도 전혀 작진 않거든요. 예, 줄기를 봐도 엄지손가락과 비교해봐도 엄지손가락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보시면 줄기가 엄지보다도 더 두껍고요. 그런 줄기들이 둘, 넷, 큰 줄기는 그렇게고 뭐 작은 줄기까지 치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한 네다섯 줄기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풍성하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예, 근데 이거의 하나의 모습 전체적으로 보여드려도 이런 모습입니다. 네, 굉장히 커요. 24cm? 아니 27cm 화분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둘러봐도 굉장히 큰데 요거의 가격 역시 완전 싸게 3만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3만원. 네, 진짜 저렴한 것 같아요. 아레카야자 요즘 드리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 좋은 기회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떼샷을 보여드리면 요런 식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날 경매 물건 들어온 거 요거저거 해서 찍어봐 드린 소식이었고요. 여기까지 보시고 눈호강과 힐링타임 많이 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동그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법이 궁금하신 분은 요쪽에 영상을 클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월 27일 오전 8시 한 반쯤 전후해가지고 8시 반에서 한 40분 사이에 실시간 방송 진행할 예정이니까 또 관심 있는 분은 참여해서 같이 수다 떨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식물튜브 식물아빠 여광일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